안녕하세요. 우리 김아중 변호사입니다. 예, 화성에 이번에 나오시는 김아중 변호사님이세요. 그쪽 분위기 어떠세요? 아, 분위기 좋습니다. 아, 좋아요? 네. 오늘 송영길 대표님 몇 시 정도에 나오셔요? 아마도 저녁 9시까지는 꽉 채워서 조사하지 않을까. 그래요? 저녁 9시까지요? 오, 그렇군요. 예, 김원중 변호사님 만났으니까 본인 소개 좀 해주셔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저는 지금 화성을 지역구에서 22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김아중 변호사입니다. 우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선 후보 특보단장을 역임했었고 오늘은 우리 송영길 전 당대표님의 변호인으로 같이 중앙기금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근무했던 중앙지검 와보니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검찰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검찰이 법치주의의 수호자고 정의의 파수꾼이고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오늘 우리 검찰이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고 이런 일들이 하루속히 중단이 되고 자기 자리로 되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검찰이 지금 막무가내 수사, 막무가내 기소 이거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과거에는 검사 몇 명을 인사조치하는 걸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바꾸면 또 비슷한 다른 사람으로 그 자리를 채워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고 하니까 이거를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바꾸는 것만이 검찰을 진짜로 개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에 20년 근무하고 또 로스쿨에서 형사법 교수를 7년 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이미 이 법조지에 논문으로도 발표한 바 있어서 그런 방안대로 좀 그 제도가 개혁이 돼서 검찰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제도적으로 제가 그런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제22대 국회에 꼭 들어가서 형사소송법 그리고 검찰청법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헌법까지 개정해서 검찰이 다시는 이런 불공정한 수사 정권의 하수인이 되는 그런 일들이 중단이 되도록 꼭 제가 22대 국회에 등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검사 기소 독점주의인가요? 그 제도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현재 검사들이 기소 편의주의 하에서 무한의 기소 재량을 재량권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선진 법치 국가인 독일 형사소송법처럼 기소 법정주의로 개정을 해서 검사로 하여금 그런 재량권이 더 이상 없도록 제가 있으면 반드시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이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아중 변호사님 화성을 나오시는데 꼭 국회에 들어가셔서 이 검찰이 기소 맘대로 수사 못하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승. 네, 화이팅. 화성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